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연단의 불꽃 김성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했기에 이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요즘 뉴스와 각종 매체에서 마약에 빠져있는 청년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약 사고 매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중에 청소년과 청년 사범 비율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검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의 수가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했으며 3명 중 1명은 10대와 20대로서 전년 대비 10대는 200%, 여성은 7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병들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청년들이 인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악과 개운 사회로부터 도망쳐서 끊을 수 없는 쾌락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청년들이 무기력을 호소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3%세대는 옛말이 되고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한 5%세대가 된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남들 따라 대학까지 나왔지만 자신의 꿈도 적성도 모른 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찾고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남들 따라 스펙 쌓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지 못하고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모습이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까요? 게다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삶의 의미를 잃어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을 그럼 어떻게 풀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와 기업 차원의 공모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전이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패해도 부담이 없는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 지원 대응을 준비하고 경험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지지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으로 발전해서 글로벌 기업을 우뚝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공학과 과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를 아십니까? 그를 비롯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 글로벌 기업들의 CEO 대부분이 인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공대에 지나가기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CEO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능 최상위권 학생 대부분이 의과대학에 지나갑니다. 의대 진학자의 80%는 수능을 여러 번 친 N수생입니다. 평균 나이 25세. 보통 20살에 따지면 5년을 묵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500명을 지원하고요.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는데 그 이유가 의사만 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여유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단,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균형과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 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수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재들이 과학과 공학을 연구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지난 5월 27일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이공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에서는 복원하다 외치다 이틀망을 당하고 끌려나가는 대학생을 우리는 TV로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은 지원이 되었을까?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전례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지체적이고 적극적인 도전 자세로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 문제, 실업률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며 청년들이 주도하는 나라 그 자체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 미래 사회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이 땅을 시켜 우리 선조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희망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강력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고 오늘 멋진 공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대전에서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